밖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집에서 저러고 있죠. 근데 요즘 안무 연습 엄청 심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뻗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때 한 48시간 하고 막 30분 자고 1시간 자고 이래서 좀 정신이 좀 아이고. 메롱메롱한 상태. 난 무대에서는 그래도 엄청 날아다니시는. 네. 아니야. 저 쟤를 먼저 꺼내야겠어. 반신욕. 그 건식 반신욕. 네, 맞아요. 선물 받았어요. 아~ 선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거 어디서 났어요? 옷도 선물 받고. 아, 저... 다 선물 찜질방처럼? 물통도. 맞아요. 저거, 같이 저거. 세트로 와요. 아~ 그치, 계란 필요하지. 먹는 것까지 완전 완벽하게 하지. 기분 제대로 내네. 60도? 60도는 너무 안 뜨거운 거예요? 진짜 덥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적응이 됐는지 점점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 온도만 생각하다가 60도면 이제 다 해서 끝나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고기를. 수비들이 익힌 거죠, 거의. 60도 물은 말도 안 되고 아마 공기니까. 네, 공기라서 괜찮아요. 반신욕이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가 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고. 어, 귀여워. 그리고 저게 이제 그냥 하면은 땀이 많이 안 나요. 아, 땀뻑처럼. 네, 그래서. 얼굴이 점점 작아진다. 붓기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땀 좋다, 땀 내기는 진짜. 근데 나 저거 사고 싶다. 아, 시원하겠다. 진짜 시원해요. 그거의 쾌감이. 아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땀, 오, 진짜 부기가 싹 빠지셨네. 아, 더워. 약간 찜질방에서 목 파시는 것 같아. 이렇게 룸서비스 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 정도 처음은 되려나? 그래도 계속 맞췄으니까 안 틀리고 세 번. 일하러 간다. 일하러. 배고파. 뭐 식사하셨어요? 아까 아침 먹었어요. 간식 사갈래요? 뭐라도? 어? 간식이면은 붕어빵 좀 살까요? 제가 붕어빵을 너무 좋아해요. 붕어빵은 좀 없잖아요. 아니 요새 붕어빵 파는 게 많이 없잖아요. 없어. 동백관님도 말이 너무 웃겨. 어? 여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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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뒤에. 뒤에. 어디? 안녕하세요. 홍봉지의 내기. 안녕하세요.
네 개 2,000원. 진짜 싸다. 몇 개를 시켜야 되지? 지금 붕어빵 몇 개 있어요? 그... 좀 많이 먹을 거여서. 한... 한 2, 30개? 2, 30개? 네. 뭐 공경해. 오. 대박. 저는 팥 좋아해요. 오빠는요? 저도 팥. 팥이 더 인기 많아요. 슈크림이 인기가 더 많아요. 아, 붕어빵 약간 짜장짬뽕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들 어떤 맛 좋아하세요? 팥이에요. 팥. 나도 팥. 전 팥이요. 아. 오늘 또 색깔도 슈크림 옷 입고. 아! 코나 슈크림. 팥. 저 완전 팥. 팥. 슈크림. 오. 저 팥이죠. 아, 지금 슈크림이 둘이네요, 그냥. 그럼 나도 팥 할래. 요. 저도 파티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버렸어. 원래 아니 좋아하는데 올 겨울에 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어 진짜요? 없어. 파는 데가 없어. 없어. 프랑스 버터 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뭐 어떤 거요? 그 앙버터처럼 어디 사이에? 버터를 이만한 두 마리 사이에? 아니지. 거 열어 가지고. 열어 가지고. 아 뜨거울 때 그렇지. 아 넣어서 아니야. 식어도 돼. 그냥 버터를 두껍게 썰어서 그걸 싸다. 그 팥 사이에다 구겨 넣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겠다. 프랑스까지 날아가는 붕어. 오. 갑자기 고급스러워진다, 붕어빵.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와, 20마리. 막 구워진 잉어빵은 어떤 맛인지. 오빠 꼬리 좋아하세요? 머리 좋아하세요? 야,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거 꼬리부터냐 머리부터냐? 자, 꼬리 머리가 뭐예요? 전 꼬리부터 먹어요. 저도 꼬리. 난 머리. 전 머리부터 먹어요. 난 머리. 전 머리부터 먹어요. 저 꼬리. 나도 머리. 여기 하나. 잘 먹겠습니다. 아 원래 저렇게 약간 입천장 대면서 먹어야죠 원래. 아 맛있겠다. 될 것 같아. 오. 근데 난 사실 이런 온도 좋아해요. 어 맛있겠다. 가만 안 뛰면. 한번 싸서 먹어봐. 어 네네네. 신세계. 멀어요 오빠 여기서? 아니 길 안 나요. 머리 아파. 여기 집게서 이제 드디어 우리 안무 보나요? 야. 야. 안녕. 헤이. 아이요. 이거 먹으라고 사왔는데. 슈크림 있어 슈크림. 어 있을까? 먹고 만나. 소정이랑 언니랑은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사라랑은 데뷔 이후부터 쭉 계속 같이 했지? 5년째, 6년째 같이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더 아니다, 이쪽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보고 해야 돼. 소정아, 내가 네네네. 생각한 건데 우리 이거 탁 하고 점프하잖아. 이거잖아. 응. 높낮이까지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탁 하고 그냥 여기서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걸리고 걸리지 말고. 아, ride 이렇게 it.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준비 5, 6, 7, and 탁, 탁, 쿵. 오른쪽, 쿵. 오, 재밌다, 춤. 개다리 춤, 개다리 춤. 네. 이렇게로 맞출게요. 에이. 아까 맥반석 계란 먹던 네. 여기. 옆줄 보세요. 옆줄 안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춤을 진짜 너무 자유롭게 잘 추잖아요. 너무 부러워. 정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너가 가고 싶은 길을 쭉 막힘없이 가라. 나도 그럴 거다. 어떻게 보면 질주 본능을 직설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로 히리리리리 돌아가면은 이제 성아는 옛날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저희는 댄서가 꿈이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했는데 이제 Why Don't You Know 1집 솔로 나올 때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겠냐고 해줄 수 있냐고 지금의 힘듦을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감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꿈 같았고 이게 내 선물이 맞나? 아, 저 옛날인데 아니 그 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아 씨, 그 팀에 들어가려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아 씨 지금 팀을 안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팀에 들어가려고. 아 근데 우리 재작년이었나 그때 시상식 때 우리 매번 우리 얘기를 진짜. 우리 얘기를 미담이 쏟아진다 쏟아져. 그리고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나도 까먹었대요. 그래. 언젠가는 백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댄서로만 아티스트로만 바라봐주는 세상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여러분의 포지션에 있어 봤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무대를 같이 꾸미기 때문에 그냥 정말 댄서죠. 네, 전문적으로. 맞아요, 진짜. 그래서 백을 사서. 그렇지 말장난. 이거는 백이다. 이제 이거는 받고 끝내. 너는 댄서다 이제. 얘들아 얘들아, 오늘 시간이 없어. 잠깐만, 오케이. 얘들아 오늘 시간이 없어. 오케이. 신발 좀 벗어. 선미야 왜 이렇게 신나? 오늘. 얘들아 오늘 시간이 없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그룹으로 하다가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사실 그치? 저는 해체라고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잠시 활동이 잠깐 휴식기. 네, 잠시 휴식기를 좀 장기전으로 갖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모일 수 있지. 네네. 양치. 언니 이거 케이크 넣어놓을게. 맞아. 케이크 사왔어? 나 또 뭐 사왔어. 고마워라. 아니 내가 저번부터 언니 계속 쫀득한 게 땡기는 거야. 그래 얘 어제. 그래서 바람떡이랑 아니 내가 진짜 먹고 싶은 푸딩집이 있었다? 근데 야 너 왜 이렇게 많아? 딸기 어제 먹을게. 채연이답다. 정채연답다. 너무너무 귀엽다. 야 올해 우리 처음 보지? 너무 갑자기 순삭이었지? 진짜 소름 돋는 거 25이 됐어. 아니 생각해봐. 나 19, 20에 봐가지고 구구야? 와 진짜 시간 빠르다. 소름 돋지 않아? 얘 미성년자야. 맞아 얘 17살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맞아. 나 17살이지. 아 시간이 네. 벌써 그렇게 저 때는 10대가 10대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얘 최고 기록 찍었대. 뭐? 얘 나랑 통화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통화하다가 나 채연이랑 최고 기록 찍은 적 있다? 자 언니 몇 야. 시간이야? 자. 야 너 몇 시간 통화했어? 봐. 너 4, 5시간 넘어간 적 있어 없어? 언니 짜증나. 아 그래? 야 언니 뭐란 거야? 봐. 아 진짜 나 이번 통화로 날 샜어. 밤 11시에 맞아. 전화를 맞아. 해서 아침 7시에 끊었어. 그랬네요.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을 했대요. 그리고 끊을 때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8시간 18분? 밤새 통화.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전에 행사 다닐 때 부산에서 시작해서 나 서울 도착할 때까지 한 적 있어. 4시간? 4, 5시간? 그래서 내가 채연아 근데 내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도착을 해버렸거든. 혹시 우리가 또 있을까? 진짜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네. 근데 진짜 주제가 없다. 그냥 주제가 갑자기 없어. 얘기하다가 언니 뭐 운동기구 얘기하고서 그거 나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래? 그냥 쓸데없는 얘기가 그냥 한숨 맞아. 소리까지도 그냥 재밌어 나중에. 맞아. 몰라 되게 바보 같은데 행복해. 맞아. 되게 막 그냥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생활관에 있었을 때 이제 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매일같이 연락해주고 언니 건강 괜찮냐고 해주고 심심하니까 몇 시간씩 계속 통화를 해주더라고요. 심심할까 봐.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착하다. 오셨나 보다. 왔다.
떡볶이 음소리가 이렇게 기쁘다니. 갈비갈비 갈비갈비. 어머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역시 빨간 거네. 너무 좋아. 이 정도 섞었어? 응 됐어 됐어. 너무 맛있겠다. 일단 갈비. 아, 저 떡볶이 위에 저 치즈, 치즈? 너무 먹어보고 싶어. 안 먹었어요? 진짜요? 안 먹어봤어. 왜요? 언니 같이 먹어. 그렇게 먹자. 네. 혼자 뭘 시켜서 그렇게 떡볶이를 먹은 적이 없어. 진짜요? 저 네. 저 초대해 주세요. 누나 내가 치즈를 줄 테니까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얹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라. 나도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웃기려고 한 얘기야. 비나랑 드디어 떡을 맨날 진짜 맨날 참고 있다가 너 그러니까 맨날 나 진짜 그때가 너무 안쓰러웠어. 아니 저번에 맛이 무슨 맛이야? 맛을 표현해줘 하는데 혼자 진짜, 참았잖아. 진짜 마음이 좀 아팠어. 그래 그때 이후로 굶는 다이어트 안 하잖아. 너 그때 어떻게 다이어트 했었냐? 진짜 심하게 했었다고 들었는데. 씹는 걸 아예 안 먹었지. 안 어지러웠어? 어지러웠어. 무게는 어떻게 했나 몰라. 근데 약간 그렇게 살 막 많이 빼면은 화면에는 예쁘잖아. 근데 공감.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해. 그게 확실히 그게 약간 그게 조금 몰라. 오래 안 가는 거. 맞아. 오래 안 가는 오래 안 가더라. 우와 우와 하다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맞아, 맞아. 그거야. 아, 내가 어떤 부유물을 누리라고. 맞아. 지금은 이쁘시... 좋아. 와, 근데 진짜 배부르다. 저도요. 저도요. 우리 맨날 만날 때마다 거하게 먹어. 나는 그게 행복해. 나도 그게 너무 행복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이건 딸기 빨리 또 드시고? 어? 후식이 있어? 후식 배는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빵 배는 따로 있으니까. 네. 오 아시네요. 역시 선배님. 얘도 다 케이크네. 푸딩 바꿔볼까? 맛있네. 코로나도 2020년도도 겪어오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격리하면서도 가졌어가지고 드는 생각이 난 올해는 목표가 없다거든. 때로는 목표 없이 그냥 현실에 집중하는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렵겠지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겠다라고 맞아, 마음 맞아. 먹는 거 그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제가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어. 잘 쉬는 것도 연습해서 쉬게 되고 맞아. 청아는 진짜 그걸 이렇게 잘 해나가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뻐. 아, 기뻐요. 코로나도 2020년도도 겪어오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격리하면서도 가졌어가지고 드는 생각이 난 올해는 목표가 없다거든. 그냥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불안감에 휩싸였던 시절도 있으니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주변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지내면서 뭔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그냥 그 안에서의 뭔가 소소한 걸 찾는 게 지금의 나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 스스로도 조금은 혹독할 필요는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매사에 혹독해지지는 말자.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은 채 롱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난 이거 먹는 게 행복하다 지금. 나도. 잘 봤습니다. 나 절친이군요, 진짜로. 이제 채연이랑 이제 미나뿐만 아니라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다들. 근데 이렇게 또 같이 서로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고 어떤 게 힘들고 막 어떤 게 좋고 이런 거 아니까 마음 나누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